역대 최대 연강우량 1889.5mm, 역대 수방기간 최대 강우량 1709.5mm, 역대 1일 최대 강우량 286mm, 역대 시간당 최대 강우량 92.5mm. 지난해 우리 광진구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위협할 수 있는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광진구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인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해 방지를 위해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체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원활한 재해대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풍수해 대책기간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각 빗물펌프장 간의 펌프와 수문가동 그리고 개폐 상황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북동방향 상류지역에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아차산과 용마산이 있으며 급한 경사로 우기시 빗물이 저지대 평탄지역으로 빠르게 흘러내리는 등 수해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지형적 여건을 정확히 판단해 광진군의 수방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빗물펌프장을 5개소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수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자양, 구이, 중곡, 자양사, 광장 빗물펌프장에는 펌프가 총 30대 설치돼 있어 1분에 약 7,656톤의 빗물을 배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 홍수주의보 발령 시 펌프를 가동해 저지대 지역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자연 방류관로를 설치해 빗물을 적기에 배제해 펌프 가동 횟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유수지 관리를 통해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빗물 저류조는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이 저류조가 도심 곳곳에 있으면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넘치거나 주택이 침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차산과 용마산 중턱에 3,000톤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홍수 예방은 물론 수자원 확보, 소방용수, 에너지 절약 등 빗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6,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이문 저류조를 운영하여 한층 더 안전하게 수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해. 이 수해 예방에 모두가 동참해야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침수 취약 주택에 책임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약자에 대해서는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침수 예방 및 현장 대응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가정에 방문해 차수판과 역지변 상태를 점검해 사전에 침수를 방지합니다. 노후한 하수관로를 조사해 개량 공사를 추진해 배수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아차산과 용마산에 사방댐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토사 유실 및 산사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혜택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는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나 동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는 여러분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을 기억하고 앞서 소개해드린 예방법을 잘 실천한다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해 예방, 광진구민 여러분 모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